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네, 토끼띠까지 제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제 88년생, 88년에 태어나신 무진년 용띠생 분들 진행을 할 예정인데 우선 명리로 풀 건 아니지만 명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내가 무슨 띠인지 모르겠다. 87년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88년 1월 이 초에 1월 달 그리고 2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력이면 일단 양력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양력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쉬워요. 2월 4일 이게 입춘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밤 11시 43분경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전에 태어났다. 그럼 87년생 띠가 돼요. 87년생이 바로 정묘년생 토끼띠가 되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낮에 태어났다. 그럼 아직까지는 띠가 넘어오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토끼띠예요. 2월 4일 밤 11시 43분경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났다. 그럼 당연히 무진년생 용띠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띠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썸머타임이 있습니다. 이건 만세력 책자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썸머타임은 시간이 조정된 거예요. 5월 8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땡겨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당연히 이렇게 1시간씩 다 조정이 됐겠죠. 10월 9일 새벽 3시를 다시 새벽 2시로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요 썸머타임이 있어요. 생시 헷갈리시는 분들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 요거 보실 때 띠가 중요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88년 2월 4일 양력이고 밤 11시 43분 기준입니다. 이 전에 태어나신 분은 토끼띠예요. 토끼띠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는 만세력은 보기 쉬운 사주 만세력. 동학사에서 나온 책자고요. 이 출판사 책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요즘 만세력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자, 그러면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역시 무진년생 분들 미리 보는 주역 운세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점은 점일 뿐이에요. 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정갈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점을 치지 않으셔도 돼요. 꾸준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은 절대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 답이 있고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점을 칩니다. 자, 점 쳤고요. 깨끗한 종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주사위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검정색 괴를 위로 둡니다. 우선 윗괴가 천둥번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랫괴는 구덩이감이라고 해서 물이에요. 우리 태극기에 들어가는 건공감리 기억나세요? 바로 그 건공감리 괴입니다. 자, 상요니까 여섯 번째 제일 윗괴가 바뀌었고요. 이거 6효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간혹 질문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자, 이제 괴를 풀어보겠습니다. 해지 미제라고 하는 괴가 돼요. 이 괴 자체는 뇌쇠라는 것은 이제 풀어진다라는 의미고 화수 미제라는 것은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아직은 본인의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괴 자체가 화수 미제로 하반기에 바뀌게 되는 부분은
확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건대 사업 확장이라든가 일적인 확장, 또 이동 이런 것들은 좀 분류할 수가 있고 막힘이 있어요. 2022년도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 유지가 힘들다 그렇다면 좀 더 진보해서 축소하시는 것이 좋아요. 유지나 축소가 가장 현명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땅 또는 어떤 상가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사무실이나 상가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그냥 거주하는 거주지의 이동, 거주지의 이동이나 거주지의 확장은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승진이라던가 또 시험, 그리고 이제 쉬고 계신 분들 중에서 취직을 꼭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방해가 좀 많아요. 특히 시험은요, 취직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여기저기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이라는 건 여러 군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멀티로 여러 군데 가셔야 되고,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반기에 합격운이 올라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잠깐만요. 종이를 조금 이쪽으로 당길게요. 하반기에 시험이나 취직운은 올라간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지금 이제 예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결혼. 이것도 이제 일륜지 대사잖아요. 나라 전체의 이 구분 때문에 2020년, 2021년 결혼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방해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사람으로 인한 방해가 많아요. 제3자의 말은 그냥 경청만 하시되 제3자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이거 맹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 제3자들의 말 때문에 오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본인의 안목을 믿으시고 본인의 판단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송, 이거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88년생 분들은요 올해 사건 사고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체는 아니고 전체 중에서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거든요. 아픈 거, 아픈 어떤 질병, 어떤 사고도 사고지만 질병이라던가 또 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에 가실 일들이 분명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고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여행은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주변에서 막 여행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좀 쉬었다 오자 이렇게 부추겨서 가시는 여행은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여기서도 이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은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쉬고 싶어서 잠깐 갔다 오신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키지 않는 여행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행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바탕 베이스를 가지고 어쨌든 올해 한 해가 좀 주춤할 수가 있는데, 2022년도가 조심조심 계단을 밟아가시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운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2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후원하기 여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서 후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영상이 추천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제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자, 88년생 분들입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이 달별로 있는지.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자 12장을 뽑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제
제가 녹화만 조금 앞서서 하지 사실 실시간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선풍기 바람 소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잘 보이게 각도를 조금 내려서 네, 이번에 제가 주역이 영상을 올려보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또 인연은 쉴 거예요. 그거는 항상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띠벨 영상은 항상 고민이에요. 띠벨 영상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투표도 제가 가끔씩 했을 거예요. 자주 보였을 텐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선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계속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12장이 쫙 나왔고요.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쭉 가요. 자, 우선 1월달 보겠습니다. 자, 1월로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크게 쌓는다는 뜻이고 크게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금전운이나 사업운이나 경제활동 모두가 굉장히 왕성하고요. 뭐 본인의 명분만 뚜렷하다면 아주 큰 횡재수도 들어오거든요. 크게 이룰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학업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 자체가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어떤 결혼이라든가 결실이 있어서 1월달은 아주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났는데 택화역은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위에는 호수, 아래쪽에는 이제 뜨거운 태양이 예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1월달부터 이제 2월달로 가는 흐름에서는 전년도 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호랑이 해가 시작되고 이 2월부터 띠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기존 판을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88년생 분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신다거나 2월부터 그래서 들어오는 금전도 상당히 왕성하고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또 대인관계나 연인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인연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랫동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월에 단칼에 치료 시기를 확정을 지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미룰 수 없어요. 그동안 보류되고 지체되고 계속 본인을 거머쥐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어떤 지긋지긋한 상황이 있었던 상황의 그 분들은 2월 달에 졸업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 양력입니다. 이 위에께는 이제 호수고 아랫께는 바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불어 들어온 부분인데 태풍 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대과괴 자체는 태풍 대과는 그림에 보시면 돌이 이렇게 막 쌓아지고 맨 아래에는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게 자신을 이기지도 못할 돌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즉 지나치게 과하다,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인의 그릇보다 더 많은 일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되도록이면 내 그릇을 잘 알고 기초보다 튼튼하게 올라가시는 것이 좋고요. 금전 상황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어요.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달이고 그만큼 신경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대인관계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양력으로 4월달 보겠습니다.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인데 이 괴는 정말 좋아요. 풍은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라는 뜻이고 수는 막히는 물입니다. 드디어 어려움이 풀린다는 뜻이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떠납니다. 이별을 하는 단계죠.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활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풀리고 흩어지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4월달은
그래서 이전에 그 힘들게 했던 관계들은 다 졸업을 하시고 정리가 되셨을 상황이시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돈 자금 자체가 융통이 참 잘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참 좋습니다. 본인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 보겠습니다. 이 괴는 바람과 바람이 포개어져서 순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어올라오는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그 괴의 앞앞 괴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나죠. 서로 간격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꾸준하게 다져왔던 일들이라면 엄청난 보상이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논문을 준비해왔던 늦깎이 장수생, 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위해서 단연간 달려오셨던 분, 그리고 어떤 사업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7.8기에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한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내기를 오셨던 분들은 괜찮고요. 기존에 있던 일보다 다른 곳으로 터닝포인트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 괴가 났다는 것은 내 눈을 흐리거나 내 눈을 이제 판단력이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나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돈들이 또 오고 갈 텐데 내가 알고 있던 일, 기존에 알고 있던 인맥들과는 괜찮지만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는 위험이 상당히 따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차근차근 밟아 가셔야 된다는 게 이달의 포인트고 그만큼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6월달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상권이라고 하는 한 번의 고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먼 바다에서 풍랑에 작은 배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수는 막힌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뜻하고 산도 역시 막히는 산입니다. 구덩이 감에 간이산 할 때 그 저희가 간 막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수상권 괴 이름 그대로 보자면 막히는 상황이죠. 내 앞에 어떤 태풍을 건넜더니 또 다른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6월달은 우선은 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신 상황이시고 그리고 구설수가 많습니다. 관제 구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을 두고 상당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입니다. 자, 7월 운을 보시게 되면 권위지라고 하는 땅과 어머니를 뜻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휴가가 또 많은 7월에 이 상황들이 불합리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인내하고 이제 버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7월은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겠습니다. 그래도 따르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연달아서 어떤 개가 났냐면 8월 달에 중건천이라고 하는 개가 났어요. 건이천이라고도 부르죠. 이 개를. 하늘이 이제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8월 달에 7, 8월 달 흐름 자체가 땅에서 하늘로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건강도 회복이 되시고 또 금전적인 상황도 막힘에 있어서 결핍에서 다시 풍요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결실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뭔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8월달 상황 자체가 아주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7월달, 8월달 이렇게 점점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죠. 8월부터 명리적으로도.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보겠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또 고비가 있습니다.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이 지화명이는 땅을 뜻하는 괴 밑에 나의 태양이 지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겪으셔야 되는 일이겠지만 이 9월달 상황 자체가 나의 태양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금전 자체도 아끼셔야 하는 상황이고 내게 오는 기회 자체도 한 번은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멈추고 내가 돌아온 길, 내가 해왔던 방법 자체가 지금 제대로 해왔던 상황인지를 또 따져봐야 합니다. 예, 금전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인관계로부터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 9월 지나서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은 지탱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이건 이제 땅 밑에 호수를 포개어놓은 괴상입니다. 이 지탱님이 10월 달에 나왔다는 뜻은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달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동수가 계속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일에 내가 진입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손을 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유순하게 쭉쭉쭉쭉쭉쭉 추진이 되고 여유가 또 생겨요. 그리고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평판도 좋아집니다. 인기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도 금세금세 또 회복이 돼요. 10월달 운기 자체는 오랜만에 좋고요.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11월달 볼 텐데 11월의 운 자체는 윗개가 하늘이고 아랫개는 막히는 산이 걸려서 천산돈이라고 읽습니다. 이 천산돈개가 나왔으면은 여기 보시면 철새가 이제 막 날아가는 모습이 볼 거예요. 멀리 떠나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실속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황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인연들 자체도 내게 뭔가 얻어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기적인 인연이 되기보다는 그냥 어떤 겉핥기식 만남이 되기가 쉽고 건강도 잘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세요. 이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증도 서면 안 되고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쁜 상황을 피해서 잠시 몸을 숨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죠. 이제 마지막 달 12월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운이 이제 처지는데요. 이 12월 달은 행사가 많은 달이죠. 삼풍고라고 하는 개가 났습니다. 윗개가 바로 막히는 산이고 아랫개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이 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 삼풍고가 나온 12월 달 자체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고 연말이라 행사도 많을 텐데 바람이 산 밑에서 천천히 불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나가는 돈도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절대로 외부에 본인의 겉모습, 겉외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막 꼬일 수가 있어요.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게 꼬일 수가 있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 상황적으로 근심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88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12월 달에 창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존에 하고 계신 일,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료 상담 참고하셔서 영상 더보기 링크를 꼭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88년생 용띠분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60년 만에 돌아오는 모근이 올라오는 해이기도 하니까 크게 운명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